토트넘이 리그 23라운드 에버턴 원정 경기에서 후반 추가 시간인 49분에 통안에 동점골을 허용하며 2대2로 비겼습니다. 승점 1점을 추가하는데 그친 토트넘은 승점 44점으로 셰필드를 5대0으로 대파한 아스톤빌라에게 승점 2점 차로 4위 자리를 내주고 5위로 밀려났습니다. 경기 막판에 또 실점을 하면서 도대체 토트넘의 실력은 어디가 진짜인가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히샬리송의 멀티골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말 브라이튼전도 걱정된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승점 3점을 챙기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리그 4위 입성도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브라이튼전만 버텨주고 승리를 이끈다면 18일 울버햄튼전에는 손흥민이 복귀합니다. 이런 상황에 BBC는 토트넘은 희망적이다. 충분히 리그 4위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단 전제 조건은 복귀하게 되는 손흥민의 폼이 빨리 올라온다면입니다. 에버턴전의 더티플레이 논쟁과 함께 BBC의 전망을 소개합니다. 경기가 끝나고 난 뒤 에버턴의 더티플레이 세트피스에서 골키퍼를 밀치는 작전이 큰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에버턴은 강등권에 있기 때문에 앞뒤 가리지 않고 승점을 획득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실제 에버턴은 경기 내내 아주 거칠고 위험한 플레이를 했는데도 주심은 거의 파울을 불지 않았습니다. 특히 전반 30분 제 캐리슨의 헤딩골로 동점을 만든 상황도 몸으로 거칠게 비카리오를 밀쳐서 만든 득점이었습니다. 당시 포스텍은 골키퍼 차징이라고 거칠게 항의했지만 VAR 확인 끝에 골로 인정되었습니다. 결국 에버턴은 경기 내내 세트피스에서 토트넘 골키퍼를 노렸고 에버턴은 인저리 타임에 다시 한번 두 번째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비카리오가 제대로 공을 쳐내지 못하도록 밀쳐 일단 득점을 하고 주심과 VAR의 결정을 기다리면 된다는 식이었습니다. 경기 직후 포스텍 감독은 주심이 박스 안에서 파울을 선언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주심은 항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고 VAR이 최종 결정해주기를 미루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포스텍 감독은 에버턴은 골키퍼를 밀어서 툭 떨어진 공을 주워서 넣는 꼼수만 펼쳤다라고 비난한 것입니다. 에버턴의 이런 지저분한 경기에 많은 축구 매체들도 떨어진 것을 집어넣기라고 비난했습니다. 에버턴의 션 다이치 감독은 골키퍼를 노린 작전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다이치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말도 안 된다라면서 에버턴의 세트피스는 오랜 훈련에서 나온 아주 위협적인 작전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비카리오를 밀치거나 괴롭혀라는 맞춤형 접근 방식은 절대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에버턴의 득점은 에버턴의 코치진들이 세트피스에서 최고의 찬스를 만들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개발한 결과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박스 안에서 골을 넣기 위한 플레이는 아주 위협적이다라고 자랑했습니다. 다이치 감독의 이런 주장은 결국 비카리오를 밀친 것은 특수훈련의 결과이다라고 인정한 꼴이 되고 있습니다. 에버턴은 경기 내내 토트넘 선수들을 밀치고 살짝 스치기만 해도 그라운드에 쓰러졌습니다. 경기의 흐름을 끊었고 파울을 유도했습니다. 특히 벤 고드프리가 히샬리송이 태클했을 때 전혀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뒤늦게 점프하면서 나뒹굴렀던 상황도 있었습니다. 당시 히샬리송도 접촉이 없었다고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히샬리송의 평소 성격이었다면 더 크게 반응을 하면서 화를 내었을 상황인데 친정팀인지라 그냥 참는 것 같았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이 장면을 두고 비수마가 뒹굴 때에는 경고를 받았다. 왜 벤 고드프리는 그냥 두느냐 라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미 벤 고드프리는 경고 한 장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경고 두 장으로 퇴장시켜야 했었다라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랬다면 경기 결과도 달라졌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토트넘이 패배한 것은 경기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히샬리송의 멀티골에도 불구하고 공격수들이 더 많은 득점을 할 정도로 위협적이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BBC의 저메인 제나스는 토트넘 최악의 경기 중 하나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제나스는 에버턴 원정 경기는 시즌 내내 치른 경기 중 최악이었다라고 지적하면서 벤탄크루, 호이비에르, 메디슨 모두 조용했다. 그리고 브레넌 존슨과 베르너는 모두 부진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가장 실망스러웠던 것은 에버턴이 두 번째 골을 넣은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포스텍 감독이 누차 에버턴이 득점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경우는 단 하나, 세트피스이니 박스 안에서 프리킥을 내주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쿨루셉스키는 우물쭈물하다가 공을 놓쳤고 에버턴이 공을 휘젓고 득점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EPL에서 후반 추가 시간에 무려 8번이나 골을 허용했습니다. 이는 다른 어떤 팀보다 많은 실점이며 프리미어리그 체제에서 한 시즌 허용한 가장 많은 극장골 허용 기록입니다. 토트넘은 시즌 초반 첼시를 상대로 후반 인저리 타임에 골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울버햄튼 원정에서도 추가 시간에 두 골을 허용하며 역전패했습니다. 제나스는 이런 실망에도 불구하고 히샬리송의 부활과 수비진의 활약에는 높은 평가를 했습니다. 손흥민이 없는 상황에서 히샬리송이 빛을 발한 것은 토트넘에게 희망적이고 이제는 포스트에게 믿음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판더벤과 로메로, 우도지와 페드로 포로는 리그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래도 수비적으로는 좋아 보이기 때문에 손흥민만 복귀한다면 토트넘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승점 44점으로 승점 46점에 아스톤빌라에 뒤쳐져 리그 5위로 내려앉았지만 선두 리버풀과 승점은 7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제나스는 리버풀과 맨시티, 아스널이 리그 우승을 다투겠지만 토트넘에게도 기회가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핵심은 손흥민이 복귀하고 나서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폼을 끌어올리느냐라고 주장했습니다. 손흥민이 폼을 올린다면 시즌 초반처럼 아주 강한 스쿼드의 토트넘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제나스는 역설적으로 손흥민이 그동안 해왔던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불확실한 상황에 있게 된다면 토트넘은 큰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강력한 리더십으로 팀을 이끌어갈 수 있는 시간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손흥민이 복귀하게 되면 강력한 팀이 될 것이지만 손흥민이 빠지게 되는 상황이라면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제나스는 손흥민이 가세하는 후반기에는 토트넘이 강력한 팀으로 승점을 계속 획득하게 될 것이다. 아스널과 리버풀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리그 4위 진입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토트넘 팬들도 충격적인 무승부 경기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이 복귀한다면 달라진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히샬리송의 경기력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EPL 8경기에서 9골을 터트린 히샬리송은 토트넘 이적 후 첫 두 자릿수 골을 기록했습니다. 무승부가 아니었다면 히샬리송은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제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이 복귀하게 되면 손흥민, 히샬리송, 메디슨 조합이 기대된다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표팀이 호주를 꺾고 준결승에 진출하면서 조기 복귀에 대한 기대는 완전히 접은 상황입니다. 다만 다치지 말고 돌아오기만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포스텍 감독도 한국과 호주 간의 경기를 지켜보았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포스텍 감독은 고국인 호주의 8강 탈락과 손흥민의 조기 복귀 무산에 대한 심경도 털어놓았습니다. 호주가 패해서 아쉽지만 손흥민이 이겨서 정말 기쁘다. 경기를 지켜보면서 확실히 손흥민은 국가적인 영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자가 손흥민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느냐고 질문하자 당연히 보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요르단전은 전반에 큰 득점을 올리고 후반전에는 교체라도 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대한민국 대표팀 파이팅입니다.